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조주기능사 칵테일. 오늘의 칵테일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법한, 하지만 누구나 마셔보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칵테일입니다. 뉴욕이란 칵테일이에요. 제가 뉴욕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자, 뉴욕이라는 칵테일,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미국, 예, 수도는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알고 있어요. 뉴욕, 미국 위스키, 버번 위스키가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번을 뭘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꿀주먹은 어떤 버번이든 이렇게 막 이렇게 딱히 마음에 들어하는 버번은 없고, 박대리는 버번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어떤 걸로 해볼까요 오늘? 근데 네. 조주기능하니까 네.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치, 그런 걸로 해야 되잖아. 보편적인 그렇지. 보편적인. 자, 미국 길거리 생활을 하고 계시는, 스트릿 생활하고 계시는 아저씨들이 병나발 분다는 진빔 화이트. 굉장히 진빔. 보편적인. 버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와일드 터키 101. 메이커스 마크,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하는 버팔로 트레이스, 이렇게 네 종류로 했을 때, 참고로 내가 2007년도에 조주기능사를 취득했을 때 그 시험장에 있었던 버번 위스키는 진빔 화이트였습니다. 자, 박대리의 선택은 와일드 터키 101. 이 101이 왜 101인지 알죠? 이게 프루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카디 151은 151 프루프라서 75.5도인거고, 이거는 버번 위스키인데 101이니까 50.5도인거예요 자, 와일드 터키 101을 사용을 해서 조주기능사 버전과 요사장 버전 뉴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은 마티니 잔이 필요하고요. 자, 조주기능사 버전, 요사장 버전. 자, 조주기능사 버전은 코블러 쉐이커를 사용을 하고요, 요사장 버전은 보스턴 쉐이커를 사용합니다. 일단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조주기능사 버전은 버번 위스키에다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와일드 터키 베이스가 되는 버번 위스키, 라임 주스, 설탕, 석류 시럽, 그레나지 시럽. 이게 조주기능사 버전이고, 제가 만드는 버전은 라임 주스가 아니라 여기서 레몬으로만 바뀝니다. 그리고 비율도 살짝 바뀌지만 뭐 크게 차이점은 라임 주스가 아니라 레몬이 들어간다 정도겠네요. 자, 그럼 바로 조주기능사 버전과 요사장 버전 만들어 볼게요. 자, 조주기능사 버전은 버번 위스키를 45ml, 요사장 버전은 60ml가 들어갑니다. 조주기능사 뉴욕은 라임 주스가 15ml, 요사장 버전은 레몬 주스가 30ml. 조금 모자라네. 아, 레몬 직접 먹어봤는데 입에 친구였어. 먹고 싶어? 자, 설탕. 조주기능사 버전도 1티스푼, 요사장 버전도 1티스푼.
여기가 조금 이제 애매해요. 석류 시럽, 그레나딘 시럽이 들어가는데 조주기능사 버전의 2분의 1 티스푼 요만큼, 요사장 버전도 요만큼 완벽합니다. 자, 조주기능사 버전 뉴욕 코블러 쉐이커에 얼음을 잘 넣어주시고요. 쉐이킹 해줍니다. 안에 있던 얼음을 버려주시고 이 위에다가 자 바로 자 위에 레몬 껍질을 보이시나요? 이 레몬의 이 풍부한 향이 칵테일에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자, 조주기능사 버전 뉴욕 완성됐고요. 요사장 버전 뉴욕 잔에 있는 얼음을 버려주시고요. 요사장 버전은 이중 거름망을 사용합니다. 완벽해요. 이 위에 레몬 껍질을 또 이 위에 잘 움직이는 걸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네요. 자, 레몬 향을 충분히 입혀주고 완성됐습니다. 조주기능사 버전 뉴욕, 요사장 버전 뉴욕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이게 뭐라 그랬지? 이름? 뉴욕. 뉴욕. 뉴. 왜? 어, 너무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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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그렇게 좋을까? 아, 어, 입술 아파. 나 입술이 아파 가지고 지금. 아, 아 그 레몬 거 때문에 그런 거 없네. 어때? 맛있어? 먹어봐. 야 이거 먹었는데 왜 그대로야? 둘 다 뭐 먹었어? 후! 후! 이게 뭐야? 목이 뉴욕이야. 와! 후! 너무 좋아?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아니 근데 일로 와. 아니 근데 아니, 와 아픈 얘 너 다쳤어? 아니 지금 입술이 까진 거 같은데 어,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아.
텁텁해 좀. 형이 만든 거 좀 텁텁해. 어, 레몬을 짰기 때문에. 그치. 텁텁해. 들어가서. 텁텁하고 색도 좀 탁한 느낌? 그치. 근데 이건 색은 되게 이뻐. 색이 되게 이쁜데 반면 이거 맛없어. 그러니까 뉴욕이야. 아. 건방 반지를 해. 와. 절지? 와 라이 오. 겉만 번지를 해. 속이 없어. 색 많이 맛이 없어. 근데 이거는 그 뉴욕의 뒷골목. 아. 할렘. 완전 그 탁, 예, 현실 반영. 색깔도 막 탁하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좀 맛이 술맛 너무 세다 같이. 어. 근데 이거는 형 거는 안 그래. 형 거는 술맛이 그러니까 세지는 않아. 어 술이 세진 않은데 대신 되게 어정쩡한 느낌. 약간 좀 어,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야. 이거 마셨을 때 세 명 중에서 유일하게 박대리는 되게 혼자 음미하는 듯이 마셨거든. 둘은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고 그랬는데 박대리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회식을 해가지고 살짝 취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참고하셔야 돼요. 네. 피치가 오늘 회식해서 네. 좀 취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서 제가 오늘 욕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조조기 증사가 먹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부드럽고 그냥 막 센 느낌도 별로 없고. 이 요즘 술 늘었나 봐. 나가. 하여튼 먹기는 이게 더 편한데 어 내가 만든 버전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탁한 느낌? 목에서 뭐가 걸려요. 간질간질. 네 간질간질하고 그 막 좀 레몬의 상큼함보단 좀 약간 좀 떨떠름한 아. 그런 정말 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사장님 버전이 더. 나 위에 올라오는 것 같아. 산 때문에? 네 사장님 건 일단 첫 맛이 레몬의 그런 맛이 확 오고 이거 조주기 능사는 일단 그 버번 맛이 버번 맛이 느껴지고 근데 난 둘 중에 만약 고르라고 하면 이거를 고르겠어. 뭐? 내가 만든 거죠? 어, 왜냐하면은 살이 덜 찔 것 같아. 같은 술이. 아 뭐야? 단지 그런 중요해. 이유로 중요해? 여자들은 중요할 수 있지. 어, 느끼.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데 살이 덜 찔 것 같은 느낌인 술을 더 마시는 거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소주만 깡소주를 마신다는 게 같은 술을 먹고 깡소주? 취하고 싶어도. 취하고 싶어도 좀 약간 살이 덜 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술을 먹거든. 여자들은 특히나. 박대리는 처음 듣는 술이라는데. 넌 여자 아니에요? 야, 아니야. 얘는 안주바로 어차피 세우기 때문에 술 따위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보디블로그 먹었는데. 괜찮아? 근데 그레나딘 시럽이 들어갔는데도 너무 조금 들어가서 그런가 전혀 난 안 느껴지네. 들어간 것도 아니야. 발만 단 것도 나왔어. 그래? 그 색만 냈어. 발만 단 것도 나왔잖아. 그렇지? 너무 조금 들어갔지. 반 티스푼 들어간데 뭐 그 들어간 거예요. 안녕.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